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던 컬투의 정찬우 씨가 돌연 방송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정찬우 씨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해당 사실을 밝혔는데요. 1, 2주 안에 찬우 형의 뉘앙스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게시판에 많은 걱정의 글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즐거움을 드리는 프로에서 즐거움을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로 방송을 좀 쉴 건데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찬우 씨의 갑작스러운 방송 하차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하차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그가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언제부터 네?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이제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지나온 거는 꽤 됐는데 이제 한 2, 3주쯤 진단 받은 지는 됐어요. 막 가슴 답답하고 사람들 뭐 이제 시선을 이제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좀 불안해 하시고 조울증도 좀 너무 심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까지 정찬우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소통하는 방송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에 공감과 위로를 전했던 그는 국민 카운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일반 대중들,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다가오거나 눈이 마주치거나 이러면 갑자기 확 또 불안 증세가 막 오고 이러시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핸드폰만 계속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 못 보시니까 노래 나가거나 광고 나갈 때마다 자주 나오셨죠. 못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라디오를 진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거나 맞아요. 방송 중간 쉴 틈이 있을 때마다 자주 자리를 뜨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들어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돼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컬트리플의 정찬우입니다. 정상환입니다. 김정희사. 네, 감사합니다. 1994년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정찬우 씨는 지난 24년간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는데요. 무대 위 웃음을 주는 개그맨으로서 또한 청취율 1위로 사랑받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로서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간혹 힘든 속내를 내비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이 직업이 별로 저도 맞지 않아요. 진짜요? 안 맞아요. 정말요? 정말이라니까요? 아, 이제 남들이 날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업이 연예인이지 내가 평범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연예인 아이가. 다시 태어나면 연예인을 안 할 겁니다. 예. 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 그 뒤에 존재하는 남모르는 고충은 비단 정찬우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